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9.11 테러일이네요. 그때가 2001년도였죠? 2001년도 9월 11일. 야, 그때 기억나네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친구랑 식당에서 밥 먹다가 TV 보면서 저게 뭐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예. 야, 그게 벌써 20년 됐나요? 정말 오래됐네요. 아, 어느덧 풋풋했던 대학생이었던데, 어느덧 아저씨가 돼 있네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예. 오늘 오전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JP모건 보고서에 대한 사측의 2차 방방문, 그 세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젯밤에 확인하면서 이 사측이 굉장히 조목조목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잖아요. 예,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 되게 잘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인데, 굉장히 세게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까지 개최한다. 뭔가 좀 사측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확실히. 그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이제, 그러니까, 막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뭐 회사 측에서도 당연히 납득하거나 용인할 수밖에 없지만,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사 측에서도 이번에는 강경하게 좀 대응하려는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합병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론 관련된 걸로 먼저, 왜냐면 그 보고서가 셀트론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를 이제 분석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한번 셀트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압박 및 원가 경쟁력 악화. 유럽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경쟁 제품들이 등장함에도 셀트론 제품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 또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도 화이자, 암젠, 머크 등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하는 등 이미 시장이 소수의 선도 기업 위주로 정립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저도 이제 얘기 드린 거잖아요. 소수 업체로 가자화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암젠 뭐 이런 기업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퍼스트 무버, 최초로 출시하는 거 아니면 그냥 접어버리거나 만들어 놓고도 출시를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쪽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살아남는 게임인데 뭐 소수 업체만 뭐 위주로 지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는 좀 말이 안 되고, 그 유럽 같은 경우도 트룩시마, 허주마, 뭐 램시마 이런 제품에 대해서 경쟁 제품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위를 계속 수성하고 있어요. 1위를. 네.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 나중에 후발주자들은 게임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뭐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지막 압박, 뭐 원가 경쟁력이 악화된다, 뭐 이런 거는 뭐 근거 없다는 거고, 원가 경쟁력 부분은 셀트론 앞에서 원가 경쟁력 얘기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돼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예, 이 원가 경쟁력, 그 수율 뽑아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장의 효율성 어떤 부분에서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셀트론은 일공장 증설을 통해 구조적 생산성 개선, 생산 간격 축소, 주요 제품에 대한 수율 개선, 신규 제품 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어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느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셀트론 앞에서 원가 경쟁력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미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예. 무슨, 예. 참, 근거를 들이미면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냥 대면해가지고 회사 측하고 그 애널리스트가 맞짱을 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레이티드 무버스에 대한 가격이나 압박 우려. 파이프라인 제품들이 시장 진입이 늦어 가격이나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타당치 않다. 이제 후발주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보세요. 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거기서 고농도로 지금 퍼스트 무버 기업이 뭡니까? 이미 이제 유럽에선 신청을 해놓고 승인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셀트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휴미라 시장은 이제 고농도로 다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90%, 그 미국도 지금 60, 70%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래 공략 게임을 하는 데는 미국인데 미국도 휴미라가 고농도로 다 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농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싹다 그냥 사장되는 거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후발주자 얘기는 셀트리온 앞에서 껴놓으면 안 되죠, 사실. 예, 휴미라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뭡니까? 휴미라지 않습니까? 근데 휴미라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다 대체되고 있는 고농도 제품에 대한 퍼스트 무버를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갖고 있는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 그렇죠? 졸레오 스텔라라 이런 것도 다 퍼스트 무버거든요. 예.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도 경쟁사 개발 속도가 약간 빠르지만 특허 만료가 25년이기 때문에 출시 시점으로는 별 상관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따진다면 사실 후발주자 얘기는 사실 다른 기업의 어떤 얘기지 셀트리온의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상업적 성공 불투명 주장. 예. 참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다 불투명한 거죠. 불확실하고. 예. 왜냐면 뭐 삼성까지 다 마치고 승인 받은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놓고 볼때 나온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서만 보더라도 아, 이게 상당히 확률 높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뭐 승인 떨어져야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원숭이 대상으로 24시간 만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뭐,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일상 투약했고, 안정성에 문제 없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됐죠. 그래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 100만 명 남짓했던 그, 신종플루 자체도, 그, 이 타미플루 자체가 3조가 넘게 팔렸어요, 1년에. 예. 네. 무슨 얘기냐. 코로나 항체는 지금 3천만 명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 매일마다 20, 3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없어질지 않을, 안 없어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어떤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는 뿐더러,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또 변종까지 발생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까지 우리가 대응하는 어떤 치료제 백신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 수요는 엄청날 수밖에 없고, 하나의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개발 성공자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경쟁 상황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만들면 일단은 무조건 뭐 어마어마하게 매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항체 치료제를 국내 시장에서는 원가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충분한 마진을 두고 판매할 예정이라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 측에서도요, 다른 업체들이 뭐 램데스비르 같은 그 제품이 어마어마 비싸게 파는 거 보니까 굳이 뭐 해외까지 원가를 제공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사보다는 이제 싸게 판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원가 경쟁력 자체가 워낙 좋고 자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도 타사 대비 우위에 있다. 예.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한 마진을 두고 판매할 예정이라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반방문에서 회사 측에 이 뭐랄까 속깊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낮은 매출 잠재력. 예. 진단키트 쪽도 현재 그 BBB 그리고 휴마시스라고 같이 협력해서 항원 진단키트 2종, 항체 진단키트 1종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 특히 POCT 방식의 항원 진단키트 샘피 뉴트는 당사의 진단 항체 기술과 BBB의 전기 신호를 이용한 독창적인 진단 기술을 통해 빠르고 민감도 높은 진단이 가능해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 긍정적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다. 셀트론은 이들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향후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연계한 제품 솔루션도 개발할 예정이어서 장기적 수익성도 기대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출시가 됐고 뭐 수요가 지금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찍히는 거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각 국가들도 뭐 영국도 이제 그런 거 발표했잖아, 않아요? 예.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검진을 하겠다. 10분, 20분 만에 검사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검사를 이제 단행을 해버려가지고 일상생활이 그냥 가능하게 그냥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각국의 어떤 정책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진단키트의 이런 항체, 항원 진단키트 기술을 갖고서 전 세계 이제 공급하는 셀트론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판매망 자체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다른 기업 대비해서 이 영업력을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포트폴리오에 대한 미반영. 그러니까 이 기업이 향후에 나올 제품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성장률 자체를 그렇게 낮게 4%를 잡아가지고 할수 있지?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매출액 증가율을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럼 내년에 1조 400억.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회사에서도 새로운 요런 바이오 시밀러들, 휴미라, 아바스틴,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 예, 휴미라죠, 휴미라. 예. 휴미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고농도 제형으로 제품 경쟁력 및 가격 경쟁력 기반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후속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 추정의 오류. 예, 여기서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재고 자산 추정이 있어가지고 근거가 불명확하다. 예,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셀트론 헬스케어로 판매하는 램시마 SC 매출액은 1.84조 원이고, 셀트론 헬스케어가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2년 헬스케어의 램시마 SC 재고는 1조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1.8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램시마 SC로 추정되어 있다. 램시마 SC가 엄청 안 팔리는 걸로 안 팔리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추정하는 건데 아, 참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동종 기업과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요 리포트에서 동종 기업과의 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 성장률, 이익률 등 주요 가정의 차이. 이런 가정에 의해서 엄청난 기업 가치의 그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희한하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동 보고서상 셀트론 헬스케어와 동일하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사 A는 당사와 동일한 시장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매출 성장과 이익률이 경쟁사 A 대비 낮게 측정됨에 따라 기업 가치가 현저히 낮게 산정됐다. 왜 그럴까? 예, 왜 그렇게 가정을 했을까? 또한 셀트론 헬스케어는
경쟁 심화에 따라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여 매출 및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경쟁사에 있는 자체적인 판매 인프라가 없이 유통사를 통한 간접 판매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산정에는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직판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다른 제약사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없이 어떻게 상장률이 낮게 측정될 수 있느냐, 추정될 수 있느냐. 가정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 참, 예. 반박하는 것 자체가 좀, 참, 그렇네요. 좀, 그렇죠? 합병에 대한 비합리의 추정.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보고서는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셀트론 헬스케어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저도 이게 제일 황당한 것 같아요. 아니, 서정진 회장이, 아니, 그동안 이제 이런 논리죠.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들이 항상 자신의 어떤 지분율을, 재벌 이제 오너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병 같은 것들을, 오너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도 셀트론 헬스케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헬스케어 이제 유리하게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신설되는 어떤 합병법인, 신설 합병법인의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이쪽이 유리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참 황당하네요. 그러나 또 합병 절차는 회사나 최대 주주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동의하면 합병으로 인해 오히려 최대 주주에게 막대한 세금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정진 회장은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또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양사의 실적이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008년 양사가 판매권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따른 이익 분배 비율 역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또한 양사 모두 체질 개선에 집중해온 결과 올해에는 매 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등 향후 양사의 사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병에 대한 비합리적인 추정으로 인하여 서정진 회장 개인 및 기업의 명예 훼손이 우려된다. 그러니까요. 합병에 대한 논란들이 향후에 뭐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서정진 회장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어떤 뭐 발언들이라든지 성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지만 가치관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지만 절대 이분은 자신의 어떤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재벌들의 합병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어떤 양도세 문제, 예, 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병 시 양도세 1조. 예,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예, 이거를, 이게 어떻게 측정되는 거냐. 예,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3사 합병을 다시 언급했다. 서 회장은 합병 시 1조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서 회장은 합병 추진 시 우려되는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얘기죠? 시세에 이제 뭐 10%에서 한30% 높은 수준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좀 매겨지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정도로 반대 주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걸림돌, 어떻게 보면 합병이 안될수 있는 포인트는 매수 청구권이죠. 예, 이게, 아니, 뭐, 수조 원이 막 이렇게 된다면, 반대한다면 합병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또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서 회장이 자신이 합병에 따라 내야 할 세금액으로 1조 원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왜이 1조 원이 나오냐? 이게 이제 셀트론이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고 3사가 합쳐진 신설 셀트론이 설립되는 거, 요 안이 이제 가장 유력하긴 한데요. 이때 설립 법인은 셀트론 헬스케어의 구주를 만든 대신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셀트론 헬스케어 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예,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셀트론 헬스케어 지분에서 양도세 이슈가 발생해요. 예, 여기서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셀트론 헬스케어 최대 주주인 서정진 회장은 자신의 지분 35.6%를 신설 셀트론에 넘기게 된다. 예, 그래서 신설 합병법인 신주를 받는 거죠. 예, 서 회장이 말한 1조 원의 양도소득세는 이 지분에 대한 세금으로 합병법인에 신주를 받는 대가로 헬스케어 지분을 양도하는 절차에서 소득세를 내는 개념이다. 이해되시죠? 받는 대가인 합병 신주의 총 가치와 셀트론 헬스케어 지분의 이제 최초 취득 가액, 예, 그 차액이 이제 양도세 세금 부과 대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율이 25%. 예. 에서 서 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의 시가총액 이 당시에 지분 가치가 3조 8천억. 이때 3월달이니까 3월달 당시에는 3조 8천억인데 지금은 서정진 회장의 지분 가치가 한 5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가 1조 3천억 정도 돼요. 이때는 1조 원인 정도 됐지만 지금은 1조 3천억 4천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분이 올라가면 아니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정진 회장이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 가격이 양도세 이제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전신이 2009년 사명 변경 이전의 회사인 테크인.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5천만 원 갖고 시작했다는 그 회사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넥솔로 바뀌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수준의 어떤 지분 보유 가치에서 한25% 추산하면, 예. 지금 현재는, 예. 지금 9월 11일 현재는 한 1조 3, 4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정리해보면요, 합병 후에는 작은 부담은 서정진 회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예. 셀트론 헬스케어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JP모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은 회사 측의 합병 성공 의지가 좀 강한 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결정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합병 발표가 좀 임박한 시점에서. 그래서 회사가 이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합병 성공 가능성이 이제, 넘어서지 않으면 합병 성공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예, 어이없이 이제 밀려버리거나, 예, 투심이 안 좋으면 합병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한 어떤 회사 측의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합병 성공을 위해서는 발표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대략 뭐 결정된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좀 임박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저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것 같고, 하여튼 9월에 아마도 저는 합병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거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주주들한테 아주 좋은 거죠. 예, 이렇게 회사에서 한다는 게,
남다른 어떤 포스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지, 사실은. 예. 악의의 정의로, 예. 반박을 한 거죠.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시작 여시고요. 신박사가 항상 여러분 옆을 주식투자의 어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